강진 회춘탕의 원조 하나로 식당을 오늘 와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회춘탕이라는 음식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춘탕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생문어, 네. 살아있는 이 문어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전복도 보시면 이거 활전복이에요. 어. 살아있는 거죠, 붙어있는 거. 네. 활전복하고 닭에다가 아홉 가지 한약재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회춘탕입니다. 삶아진 닭. 여기 자, 이렇게 찬도 좀 정갈하게 해가지고 나오고요. 아, 이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닭이 들어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가마솥 닭백숙을 한번 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닭을 하기가 조금 고민되긴 했었어요. 근데 이 회춘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,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거의 이제 말복 근처에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복달인 음식 겸 해가지고 제가 좀 촬영을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고, 얼마 전에 백숙 해놓고 왜 또 닭이 이렇게 올라오냐라고 좀 불만이 조금 있으신 분들 한 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홉 가지 한약재에다가 뭐 문어 그리고 이 전복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니까, 예,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춘탕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문어하고 전복도 좀 넉넉히 들어갔고요. 토종닭과 여러 가지 한약재를 가지고 된 국물. 이렇게 해서 회춘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가격은 12만 원입니다. 조금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일단 먹어볼 텐데요. 여러분들 먹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여긴 예약을 하셔야 드실 수가 있어요. 저도 오늘 조금 한산한 시간대 오늘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못 먹을 뻔했습니다. 이게 예약을 해야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구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,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기다렸어요. 몇 시간 기다렸다가 이모님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맛을 보게 됐어요. 예. 자, 우와, 일단 문어. 오. 다음 그 전복. 전복도 활전복이라 내장까지. 전복 치아만 조금 제거를 하고. 감사합니다. 야, 전복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. 또 전복은 또 이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좋습니다. 아, 뜨거워. 뜨거워. 숟가락을 잡고 아랫부분을 퉁 밀어내듯이. 일단 또 키포인트가 또 국물이죠. 키포인트가 또 국물입니다, 여러분. 국물 한 번. 아. 와. 지금 소금 간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도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깊은 맛이 딱 우러나오는 게. 약간 문어를 넣을 때 문어 자체에서도 약간 좀 짭짜름함이 국물이 좀 잘 배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굳이 소금 간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나온 그대로 해가지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좀 짭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넣어서 국물을 좀 따로 드시면 될 것 같고. 크게 아주 오지네.
오신 것 같은 느낌은 약간 해신탕?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닭 자체의 느낌은 여러분들 평소에 드신 육개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토종닭이다 보니까 톡에 쫄깃함이 더 많아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질기다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이 회춘탕에 들어가 있는 닭은 조금 나는 좀 뻑뻑하거나 좀 길긴 걸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러울 수 있다는 거, 네. 불호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고향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맛? 그것까지는 사실 좀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특별하다 뭐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좀 특별하긴 해요. 회춘탕 회춘할 것 같은데 일단 몸에는 좋겠죠. 당연히 고향도 될 테고 근데 뭐 문어가 국물에 확 우러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맛을 뭐 뽑는다 이런 좀 특별함은 이렇게 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재료 자체가 원체 또 맛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맛. 토종닭은 여러분들이 목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맛있다. 부추. 매운 자면, 야. 전라도 말로 이거 솔지라거든요. 이거로 양파랑 해가지고 싹 살 익혀놓으면은 맛있거든요. 오. 와. 잘 익은 이 부추김치. 솔지라고 하는데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아, 그리고 이제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좀 원조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원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대요. 절대 닭도 무슨 뭐 미리 잡아놓은 마트에서 파는 닭이 아닌 산에서 키우는 닭. 네. 실제 토종닭만을 사용을 하시고 이 문어나
전복 이런 것도 다 생물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신대요. 그렇다 보니까 음식 자체의 재료나 이런 건 좀 신뢰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생물이면 조금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문어도 그렇고 그랬지만 12만 원대 가격이 책정된 이유가 언제 또 금액이 높은 재료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인지 어떠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전복 내장 통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고기랑 건더기를 좀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죽 죽을 또 딱 이 녹두랑 해가지고 쌀에 들어간 이 죽을 풀어가지고 한번 쑥 끓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또 죽도 좀 맛있게 자, 끓었습니다. 국물이 한약재가 좀 들어가서 막 한약이 막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.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까 맨 처음 국물 먹었을 때 약재향이 막 많이 날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습니다. 맛있는 그 백숙 국물 느낌. 네. 거부감은 없어질 것 같아요. 와, 또. 자, 여러분들,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지금 맛있고 다 좋았어요. 근데 아쉬운 게요. 지금. 국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데 뭐가 자꾸 막 씹힌 게 이게 그 뼈가 씹히는 줄 알았더니 이 약재 우려낼 때 무슨 엄나무 같은 게 좀 들어가나 본데 요게 좀 그 파편들이 조금씩 있어요. 뭐 찔리거나 요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뼈가 씹힌 줄 알았더니 요게 조금 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네요. 요 부분은 뭐 채 좀 쳐가지고 손님상에 내주시던지 여건 요런 좀 개선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 뭐 국물 맛이나 뭐 원체 재료가 좋으니까 재료 보내는 맛은 좀 괜찮습니다. 좋고 회춘탕이라는 것 자체는 추천을 할 만할 것 같아요. 근데 드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뭐 이제 이름처럼 어마어마하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. 그냥 맛있는 백숙에 이제 문어와 해산물이 들어간 그런 탕이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